구독자님 감사합니다. 보호망입니다. 자, 오늘은 치아보험 가입 전에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베스트 10에 대해서 제가 속 시원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보호망님, 제가 치아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그만 최근에 병원을 다녀왔어요. 네. 단순히 견적만 받으러 갔는데 혹시 가입하는 데 문제가 있을까요? 네, 이 견적 받아서 치아보험 생각나서 가입 문의 주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일단은 치아보험 가입할 때는 딱 세 가지는 고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틀리한 적이 있냐. 그래서 연세 드신 분 아니면은 솔직히 틀리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패스. 자, 두 번째는 1년 이내에 충치나 치아 우식증으로 인해서 보존 치료나 보철 치료 한적 있냐. 여기서 보존 치료는 크라운이나 인내, 온네이 등 보존을 하는 치료를 말한 거고요. 두 번째는 보철 치료. 임플란트나 브릿지, 틀니 등 치아를 상실했을 경우 보철, 다른 치아로 인해서 대체했을 경우에 이게 보철 치료라고 하는데요. 이게 고지사항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잇몸병이나 풍치로 인해서 발치를 하나 이상 하였거나 아니면 잇몸 수술, 아니면 치주 수술을 한 적이 있냐, 아니면 권유를 받은 적이 있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항목에 포함이 안 되면 가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보험회사가 어떤 회사죠? 단순 견적 받고 이제 의료보험공단에 있으면 어떻게 하든 안 주려고 하는 게 보험회사잖아요. 특히 치아보험은요, 지금 현재 손해율이 엄청 나요. 그래서 보험 청구하면 몇 개 회사 빼놓고는 무조건 이제 보험 조사해서 어떻게 하든 보험금을 안 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 견적을 받았을 경우에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일단 단순 견적을 받고 나서 이제 병원 원장 선생님한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일단은 파노라마 사진을 찍었는데 초진 차트나 기록지에 남기지 말라고요. 당신이 뭐 충치를 몇 개 했고 임플란트를 몇 개 해야 된다 그런 소견을 기록을 남지 말고요. 그냥 구두상 이제 말씀을 하라고 하세요. 또 하나는 웬만하면 파노라마 사진이나 아니면은 엑스레이 사진을 찍지 말고요. 육안으로 보고 나서 대략적인 견적서를 뽑아달라고 하세요. 물론 병원 입장에서는 이런 파노라마 사진이나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이제 따로 공단에서 한 4만에서 5만 정도 따로 받거든요, 지원금을. 그리고 병원 입장에서도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야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지금 질병이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단순 견적이나 엑스레이나 파노라마 사진 찍는 거 문제가 아닌데 일단 기록지에 남으면 안 되니까 무조건 기록에 안 남게 해달라고 하시면은 나중에 보험 가입할 때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고요.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에 보험회사에서 조사가 나왔을 경우에도 모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아, 보호망님, 네. 치아보험 가입 후에 90일은 면책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치아보험요, 암보험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입하고 90일 동안은 면책이에요. 그러니까 90일 동안 병원에 가셔서 뭐 임플란트나 크라운이나 여러 가지 치과 치료를 받으면 보상이 안 되세요. 아쉽게도. 90일 동안은 웬만하면 이제 병원에 안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피치 못한 사정으로 아파서 병원에 갔다 그랬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포기하고 따로 치과 치료를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팁이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90일 내에 정말 아파서 병원에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쪽 치과만 그쪽 치아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 치아만 따로 치과 치료만 받으신 다음에 이제 보험금 청구는 못하니까 그 기록만 남게 해달라고 하세요. 근데 치과에 가면 원장님께서 만약에 12번 치과 치료를 받았어요. 그럼 뭐 13번, 14번도 뭐 충치가 있거나 의심 소견이 있으니까 나중에 치료를 받으세요 하고 그 기록지에 남으면요. 나중에 또 1년이든 2년이든 치과 치료 받고 나서 보험금 청구 시에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조사가 나와서 당신 90일 이내에 이거 치과 기록이기 때문에 보상은 못 해줘 이러고 갑질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90일 이내에는 최대한 안 가신 걸 권유하고요. 내가 정말 아파서 90일 이내에 갔다 그러면 그쪽 치아만 따로 치료 받으시고 나머지는 치료를 받지 마시고 나머지는 기록에 남지 않게 달라고 그 원장 선생님한테 말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나중에 아무런 문제 없어요. 보호망님, 예전에는요, 네. 임플란트가 1년만 지나도 100% 그렇죠. 보장이 되는 네네. 회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혹시 지금은 어떤가요? 네, 지금은 아쉽게도 모든 보험사가 똑같아요. 크라운은 1년 이후에는 100% 보장이 되고요. 1년 미만 시에는 50% 보장이 돼요. 물론 면책기한 90일은 다 모두 다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보철치료죠.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이 세 가지 항목들은 2년 이후에 100% 보장이 되고 2년 전에는 50%만 보장이 돼요. 예전에는 M사만 유일하게 1년 이후에 임플란트가 100% 보장이 됐지만
7월 15일자 지나서 모든 보험사가 2년 이후에 100%, 크라운은 1년 이후에 100%로 모든 게 다 표준화가 됐습니다. 부모님, 제가 10년 전에 치아가 네. 다 깨져서 현재 뿌리만 남아있거든요. 혹시 가입하고 나서 나중에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보상을 해줄까요? 네, 이 네 번째 질문을 가장 많이들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계사분들은 잔존치근이라고 하는데요. 보상이 안 된다, 누구는 보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경험담, 저는 보험금을 다 받아들였거든요. 잔존치근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정확히 약관에 명시되어 있어요. K08인데요. 일단 잔존치근이 뭐냐면 예전에 5년 전이나 10년 전에 뭘 씹다가 아니면은 뭐 충치로 인해서 부러져서 일단은 치근이죠. 이제 뿌리만 남아있을 경우 이걸로 인해서 보험가입 후에 나중에 발치 후에 보험금 청구했을 때 보상을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논쟁이 많은데 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든 보험금을 안 주려고 그래요. 왜? K08은 잔존치근이라고 해서 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속하니까. 근데 제가 K02, 예, 충치나 치아 우식증, 그 K04, 치수염, 그리고 K05, 치주질환, 요 세 가지 질병 코드를 받아오면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K08, K02, 아니면 K08, K04, K05, 이렇게 받으면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질병 코드를 받으면요. 보험왕님, 제가 7년 전에 크라운을 네네. 했는데, 가입 후에 혹시 크라운에 다시 네네. 문제가 생기면은, 이 보험에서도 보장이 될까요? 이 또한 질문은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예전에 5년 전이나 7년 전에 크라운을 했는데 나중에 이게 꼭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크라운으로 인해서 나중에 뺐을 경우 빼고 나서 다시 크라운을 했던가 아니면 임플란트나 브릿지 했을 경우 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질문을 많이들 해주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상이 된다. 그런데 약관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크라운이나 예전에 보철물을 했을 경우 단순 수리나 복구 아니면 교체로 인한 거는 보상이 안 되고요. K02, K04, K05 이런 질병 코드로 인해서 아니면 상해로 깨져서 인한 거는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교체나 뭐 복구 수리 이런 걸로 인해서 보상이 안 되니까 좀 이 점 메모해 줬다가 K02, 04, 05 코드를 받은 다음에 이제 청구하시면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제가 만일 가입 후에 네. 한 40일 정도 됐을 때 오징어를 씹다가 치아가 깨지게 되면 이것도 90일 면책기간에 걸려서 보상을 못 받는 건가요? 네, 이런 질문도 정말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90일 면책기간에 걸리니까 보상이 안 되지만 상해로 인한 거는 보상이 가능해요. 상해는 말 그대로 뭐 씹다가 아니면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깨졌거나 이로 인해서 크라운이나 임플란트 했을 경우에는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해로 인해서 90일 이내에 아무리 면책 조항에 걸렸다 할지라도 보상이 가능하고요. 또한 감액 기간도 없어요. 1년 이내에 뭐 50%, 2년 이내에 50% 이런 게 없고 가입 즉시 보상이 되고 감액 기간 없이 100% 다 보상이 된다. 고객님 궁금한 네.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치아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네. 중복해서도 잘 지급을 해줄까요? 네. 보상 가능하고요. 제가 6, 7년 전에 임플란트 3개 한 다음에 2,400만 원 받은 영상을 지금 한 6만 5천 뷰 될 거예요. 제가 치아보험이 8개, 무려 8개 가입했는데요. 가입하고 임플란트 3개에서 2,400만 원 받은 사례를 올려서 많은 분들이 전화 주시고 또 중복해서 3개, 4개 몇 년 전부터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청구해서 보험금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보험회사는 어떻게든 안 주려고 꼽지 잡겠지만 제가 누구예요? 보험왕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보험금 다 지급을 받았고요. 고지사항 세 가지 항목, 틀리 1년 이내에, 5년 이내에만 잘 지키면 보험금 받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급이 되고요. 제 고객분들도 예전에 200만원, 300만원 2년 동안 유지한 다음에 보험료 냈던 게 한 200만원, 300만원 됐거든요. 근데 그만큼 나중에 2년 후에 임플란트 두세 개에서 1000만원, 1500만원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보험금이 중복해서 지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왕님,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나서요. 네. 제가 예전에 임플란트 했던 것도 혹시 보상이 될까요? 네, 아쉽게도 그거는 보상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또 헷갈려하시고 가장 민원이 많은 건데요. 일단은 홈쇼핑이나 일반 분들 아니면 SNS나 유튜브에서 나와 있어요. 임플란트 하면은 뭐 얼마 보장이 된다. 그리고 뭐 크라운 얼마, 브릿지 하면 얼마 보상이 된다. 이렇게 큰 글씨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입 후에 영구치 발치 기준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예전에 영구치가 없던가 아니면 임플란트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영구치가 없겠죠. 그리고 나서 보험 가입 후에 나중에 보험 청구하면 보상이 아쉽게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입 후에 나중에 발치를 하고 나서
다시 빼고 박아야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임플란트는 발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발치가 2년 전에 했으면 50%, 2년 후에 했으면 100% 기준이에요. 발치 기준이지 임플란트 기준이 아닌 점 매우 중요하니까 메모해 두시고요. 또한 나중에 임플란트 보험 청구했을 때 파노라마나 엑스레이 사진을 발치 전과 후에 파노라마 사진이 있어야 되거든요. 판독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발치 기준이다. 그래서 그전에는 발치나 임플란트 했을 경우에는 보상이 안 되고 가입 후에 발치 후에 임플란트 해야 보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년 전에 제가 인내이 온내이 이렇게 충치 치료를 했는데요. 네. 나중에 이게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심해져서 크라운이나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이거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상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인내이나 온내이가 3년이나 4년 전에 있으면 이건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돼요. 1년 이내에 충치나 치아구축증도 아니고 5년 이내에 잇몸병이나 풍치로 발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입하는데 문제 없고요. 또 이를 고지해서도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치아보험은요, 뭐 건강보험처럼 정기간 부담보, 뭐 부위 부담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고지를 하게 되면 가입 아니면 거절이에요. 그래서 이를 보험회사에서 고지 후에 인수를 해준다면 나중에 인내이나 온내이가 상황이 안 좋아져서 크라운이나 임플란트 했을 경우에는 모두 다 보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네, 보호막님. 네. 보호막님 말씀처럼 치아보험 가입하고 나서요. 보장을 다 받고 2년 이후에 해지를 하게 되면 나중에 치아보험 가입할 때 혹시 가입이 안 될까요? 안 된다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또 블로그나 카페 아니면 SNS에 치아보험 청구하고 나서 해지 후에 다시 가입하면 이제 가입이 안 된다는 유튜버님들이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5년 전에 2,400만 원 받고 해지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제가 치아 상태가 안 좋아서 다시 치아보험 3개를 가입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해지 후에 보상 청구가 있다고 할지라도 보험 가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건강보험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보험회사에 어떻게 보면 갑질이죠. 횡포. 이 뜻은 뭐냐면요. 건강보험도 그렇고 치아보험도 그렇고 똑같아요. 고지 항목에 포함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청구를 했기 때문에 보험금 이력이 남아있어서 고지를 하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4년 전에 뭐 임플란트나 인내이, 온내이 아니면 크라운에 인해서 보험금 청구해서 보험금을 그러고 나서 해지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1년 이내에 5년 이내에 고지 항목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입한 데는 문제가 없었겠죠. 그래서 고지를 안 했어요. 근데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 청구 이력이 있기 때문에 뭐 몇 년 전에 보험금을 받았기 때문에 고지하세요 이러고 저희한테 질문을 해요. 그럼 저희가 4년 전에 뭐 발치로 인해서 임플란트를 했다 아니면 크라운을 했다 이를 고지하게 되면 보험회사가 뭐 만성 치주염이다 아니면은 풍치다 잇몸병으로 인해서 뭐 크라운이나 임플란트 했다 그러면은 보험 가입을 안 시켜줘요. 왜냐면 일단 만성 치주염이나 아니면 임플란트 뭐 풍치나 잇몸병은 고지 항목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은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을 거절시킨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보험금 청구 이력이 많으면 보험회사에서 좀 안 좋게 봐요. 물론 고객 입장에서는 뭐 보험금 청구하기 위해서 보험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보험회사에서는 거절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5년이 지나면 고지 항목에 포함이 안 되고요. 또 하나 이제 5년이 지나면 보험회사도 이거를 오랫동안 간직을 안 해요. 보관을 안 하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보험금 청구 이력이 있다 할지라도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보호방님 제가 네네. 10개 질문을 다 했는데요. 네, 10개 다 했는데 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질문 네, 드릴게요. 예, 예. 네, 보호방님은 예전에 치아보험을 네. 8개나 가입해서 네. 2,400만원이나 받으신 부분을 유튜브에 네. 올려서 사실 치아보험 문의가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치아보험 가입 후에 그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다른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네, 정말로 많으세요. 이제 어떤 분들이 좀 의심을 해서 중복해서나 아니면 치아보험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제가 많이 받았잖아요. 제가 6년 전에. 그래서 제가 정말 2,400만 원 받아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고 계시는데요. 어떤 분들 또 못 믿어 하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보험 청구한 그 내용 있잖아요. 이제 내용이 이력서가 있으니까 뭐 의심하신 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제가 보험 청구 이력 어떻게 다 받았는지 제가 뭐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저 그런 거 가지고 거짓말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보존 치료죠. 뭐 크라운이나 인내 온내이가 이제 생명 손해보험 업계 누적이
총 8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보조 치료죠.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는 25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근데 제가 누구예요? 보호막이잖아요. 저는 보조 치료는 150만 원까지 가입을 할 수 있고요. 보철 치료는 4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팁을 그 노하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 보존 치료는 150, 보철 치료는 400만 원까지 가입을 해 드릴게요. 어떤 설계사분들은 에이, 어깨 누적이 지금 250까지인데 어떻게 그렇게 가입시켜요? 그렇게 한대요. 제가 진짜 그렇게 가입을 시켜 드렸고요. 단 조건이 뭐냐면 제가 하라는 대로 제가 포트폴리오에서 순서에 맞게끔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 순서에 맞게끔 가입해야지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 먼저 가입하면 나중에 튕겨져 나가버리니까 제가 저만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순서대로 가입을 하시면 나중에 가입한 데도 문제 없고요. 보험금 청구한 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크라운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했었는데 뭐 오돌뼈나 아니면 이렇게 뭐 오징어 씹다가 빠진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 이제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보험금이 안 나와요. K0이나 K04, K05 아니면 상해로 인해서 이제 크라운이 빠져서 다시 복구는 안 되고 다시 크라운 하던가 임플란트 했을 경우에는 보상이 되거든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복구, 수리, 대체는 보상이 안 되니까 이런 점 체크해 두셔서 나중에 보험 청구할 때 문제가 없으셔도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팁은 뭐냐면 오늘 팁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리네요. 예전에 공구 전 7월 전에 상해 의료비 특약이라고 있어요. 이 상해 의료비 특약은 치과에 가서 상해로 인해서 임플란트나 브릿지나 틀니 아니면 크라운 했을 경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금 없이 사고일부터 180일까지 보상이 되거든요. 1,000만 원 한도 내에서요. 그래서 상해 의료비 특약 있으면 치과 치료도 병원비가 냈던 금액 전부 다 보상이 되니까 이 점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팁이 있는데요. 생명보험이죠. 08년 전에 종수술비가 있을 거예요. 1종부터 2종, 3종이 있는데요. 뼈이식이나 아니면 치조고 이식수술을 했을 경우 2종에서 100만 원, 100만 원 보장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신문에서 보면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내용들이. 보험은 누구나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어떤 항목에 대해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 안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연간 2조 원 이상 숨은 보험금을 아직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25일이나 20일이나 따박따박 보험료는 이체가 되는데 아 내가 결론은 어떻게 해서 어떤 항목에 대해서 보험금 청구했는지 그 보험금을 얼마나 받는지 모르시는 분이 태반이란 거죠. 그래서 저한테 보험 가입을 하셨든 안 하셨든 간에 저한테 연락 주시면요. 제가 증권 보고 아 고객님 이런 항목은 보상이 되고요. 얼마가 나오고 이런 항목은 보상이 안 됩니다. 제가 꼼꼼히 체크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무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편하게요.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탑10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어떠세요? 이거 외에도 질문한 사항이 많이 있을 텐데요. 저 보험한테 카톡이나 카카오 플러스 아니면 저한테 유선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치아보험 하고 나서 나중에 보험금 청구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사후 관리까지 보험금 청구하는데 문제 없이 해드릴게요. 특히 치아보험은요 가입보다는 나중에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한 이제 치아보험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보험 어디서나 가입도 중요하지만 좀 더 전문가한테 가입을 하시면 나중에 피드백도 해드릴 거고요. 보험금 받고 나중에 해지했을 때까지 끝까지 제가 책임을 져드릴게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항상 초심을 잊지 않고 사후관리 끝까지 해드리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